아랫살이 터진다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 주길 바랍니까? 돈으로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야,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돈으로 막어? 돈으로 안 막아줘. 그래, 지금, 야! 이때 무슨 80년대 줄 알아봐. 이게 무슨, 뭐, 몇 년도야? 이게 뭐 하는 거야? 여러분들 일단 오늘 첫날이니까 그래도 JS 엔터 제가 대표로서 네. 여러분께 설문지예요, 설문지. 어? 설문지? 설문지를 여기에 해? 각자 원하는 내용대로 솔직하게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이름 적으면 안 되죠? 아, 네? 아 이거 그겁니까? 무기명으로 합니까? 네, 무기명으로 하셔도 되고. 네. 혹시나 해서 저기 진주하고 미주 이름을 안 쓰는 게 무기명이에요. 저, 아니 혹시나 해서 내가 조심스럽게 했잖아요. 예. 근데 같은 정도는 아세요. 같은 예. 익명도 맞잖아요. 익명. 익명. 네 이렇게 이미주 이렇게 쓰면 돼요. 젤라빠나 봐. 젤라빠. 회사에 바란다. 이거는 뭐 솔직하게 쓰세요. 우리 현 상황이 그렇게 뭐 썩 여유롭진 않지만 그래도 또 쓸 건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식비와 품위유지비. 품위유지비. 솔직하게. 솔직하게 써주세요. 아, 얘도 뭐 또 이렇게 집중할 땐 집중하네. 이 친구들이 참. 놀랍네. 이렇게 또 집중. 아니, 이거. 아우, 피한테 풀어서. 그래. 아, 이거 몸 관리 좀 잘해. 그러니까. 네, 숨기고.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했잖아. 그 설치지 말라니까. 아유. 아, 아파. 내가 아파. 아이고. 왜 네가 아파? 왜 네가 아파? 뭐야? 니네 뭐야? 결혼이야. 뭐야? 결혼해야 된다니까. 뭐 하는 거야? 끝난 거 아니야? 뭐야? 야, 니네. 아니, 야! 얘가 아파! 아, 웃겨. 갑자기. 아니, 얘들 웃기네, 진짜. 자, 다 쓰신 분부터 저한테 좀 주세요. 제가 또 오늘 이따 누구 좀 만나러 가야 되거든요. 누구요? 어디 가세요, 대표님? 아, 그 메인 보컬 오늘. 아, 메인 보컬 우리 중에 그랬잖아요. 누가요? 당신이. 당신이라. 아, 우리 중에 그런 거 아니죠, 메인? 아니야, 아니야. 메인 보컬 후보를 찾으러 다니고 어? 이따가 우재하고 이경이는 내가 한번 테스트 한번 보겠다라는 거지. 아, 여기 이쪽은요? 이쪽은. 아니, 이쪽. 아니, 이쪽은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메인 보컬 안 했잖아. 아, 누구 배우도 혼자 하잖아요. 알았어. 이따 써. 이따 써. 이따 메인 보컬 한번. 야, 솔로 하려고 들어오는데요. 저 솔로 하려고. 아, 저는 그리고 레게는 안 해요. 저도 레게 안 해요. 아, 미안해. 우린 레게는 안 해요. 방구와 방구하는 노래 아니에요, 그거? 예? 당디기 방인가 뭐 이런 뭐. 아니, 우리는 뭐 그런 뭐 방 뭐 이런 거 안 해요. 어, 기분 되게 나쁘네요. 써요, 그러니까 써요. 그런 불만을 써요. 예. 아, 그리고 사장님도 하실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어느 회사가 사장님이 그룹 활동을 같이 해요? 말이 안 돼, 시스템이. 야! 나 빠지면 세 명이야! 아, 자기 하고 싶으니까 말도 아니에요. 외모하게 모자르고. 어쨌든 이 회사도 내가 만든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왜 그러는 거야? 못쓰게 해서 앞에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야, JYP를 자기가 대표하고 자기가 무대 혼자 다 하는데. 맞는 말이긴 해. 뭐가 문제야? 자, 주세요. 다 쓰신 분들 주세요. 무기명이니까. 아, 네. 다 된 것 같네요. 아. 설문지 되게 처음 아닙니까? 뭐? 자, 그러면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식비와 품위 유지비는 한 달에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300만 원이라고 쓰셨는데. 누구예요, 누구? 네. 익명이잖아, 익명. 익명이죠. 나 근데 방금 봤는데 바로 걷어가서 읽는 거. 그냥 하하 형 거네? 그냥 바로 봐도 되지. 하하 오빠. 식비와 품위 유지비를 300만 원 하려면 적어도 회사에 한 달에 3천만 원 이상은 벌어주셔야 되고요. 냉정해. 냉정해, 냉정해.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링 담당 스태프에게 미리 귀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까? 정수리를 살짝 메꿔주세요. 얇아져, 점점 얇아져서 그래요. 아, 이거 다 이렇게 크게 얘기합니까? 아, 그럼 이거 뭐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 본인만 읽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이런 거는 참 좋아. 솔직하다. 왜냐면 솔직하게 해줘야 내가 정확하게 지시를 한단 말이에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존감이 높다. 정수리. 아티스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가장 지켜줬으면 하는 것. 아이가 셋이 있어요. 사랑하는 아이들입니다. 비밀로 해주세요. 요거는 비밀로 해주세요. 비밀로 읽으면 어떡해. 아, 이거. 근데 아이들하고 방송 찍은 거 있지 않아요? 아, 근데 여기서는 모르잖아. 아, 알아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거는 일단 비밀로 뭐 해달라니까. 무성해.
아, 제가 너무 사랑하는 애들이에요. 예. 그 외 요구사항은 밥을 주세요. 한식으로 국물 없는 밥 먹어요. 국물을 주세요. 이게 안 넘어가. 뭐 저는 국물을 줘야 돼, 국물. 이거는 야, 이건 뭐 아버님 밥상 차려 드리냐. 어? 야, 기획사가 무슨 아, 일단 국물만 주면 돼요? 예, 예. 아, 이거 밥. 아,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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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사 및 대표에 대한 불만이 발생했을 경우 우재랑 합동 생방송으로 폭로해야죠. 실치! 어, 꽤된다. 아, 그러네. 야, 이거는 뭐... 듬직하다, 뭔가 그 부분. 뭐가 듬직해? 하긴 잘했다, 진짜. 터치를 참고 대단하다. 야, 대단하다. 얘네들이 다 경력 있는 애들이라. 자, 다음 또 친구 한번 볼게요. 식비는 10,000원. 아, 이거... 뭐야, 이경이지. 아니, 식비는 10,000원, 품위유지비 1억 7천. 주우재다. 내 거 아니야. 아티스트 회사 생활 보호를 위해 가장 지켜줬으면 하는 것은 인스타 스토리의 자유화. 아. 열애설이 터진다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 주길 바랍니까? 돈으로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야,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돈으로 막어? 돈으로 안 막아줘. 그래, 지금, 야! 진짜 무슨 80년대인 줄 알아봐. 이게 무슨 뭐 몇 년도야? 이게 뭐 하는 거야? 팀 내 불화가 발생했을 경우 과학 지식 대결로 해결하겠습니다. 야! 아니 과학 지식 깔끔하, 대결! 깔끔하잖아. 과학 수 불화 더 생길 듯해. 일단 참고할게요. 자, 다음 분. 팀 내 불화가 발생했을 경우 저희가 대화로 해결하겠습니다. 아무도 아는 척하지 말아주세요. 및 경험이 많네. 소속사 및... 아,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어느 정도 이 경험치에서 나온 아, 이 좀 예, 대답이에요. 그룹 활동 맞아요. 예, 그죠? 소속사 참견하면 안 돼요. 아, 그룹 활동을 좀 해보신? 아, 오. 아 예. 예, 예. 스케줄 이동 시 부탁 요청은 잘생긴 매니저님 뽑아주세요. 자, 다음.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링 블랙핑크 제니 스타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자,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 그래. 다음 분 한번 볼게요. 자, 그 외에 소속사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이 있습니까? 헬스 비용, 부모님 용돈. 야, 부모님 용돈? 아니, 또 버는 척은 해야 되니까. 아니, 버는... 야, 부모님 용돈은 네가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이제 하고 있다는 걸 또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또 이게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부모님 용돈까지 드린다? 이거 지금 감동이 두 배지. 아, 그치. 아, 그렇죠. 그거 어때요? 네. 작은 돈이라도, 작은 돈. 소속사에서 부모님 용돈을 드리면. 아, 너무 좋죠. 눈물 날 것 같은데. 글쎄, 근데 한 5만 원 넣어드렸어. 이거 어때? 아, 그래도 좋아. 그래도 괜찮아? 성의. 아, 그래도 마음이라도 없지. 야, 5만 원이면. 5만 원 좀 그렇지. 드림이 용돈도 아니고, 이건. 넘어가. 아, 5만 원은 뭐예요? 이거, 나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 진짜다. 신선한 거. 아. 기획사 최초로. 우리는 부모님 용돈 나갑니다. 이야! 20만 원이야. 형, 아, 사장님 우리 엄마 아빠 스크린 골프. 일단 앉아. 일단 회원 것만. 부모님 용돈까지는 내가 이거는 우와, 이거는 큰거야. 대박. 와, 대박이다. 이런 회사 어디 있어? 아, 근데 이거를 이게 한번 돌려본 게 상당히 큰 도움이 됐네. 우리 그 멤버들을 어떤 식으로 조금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판단이 섰어요. 알겠어.